1학번 손민수입니다. 민수야, 이번엔 떠듬거리지 말고 잘 외워왔겠지? 다음으로 발표할 변혁적 리더의 모델은 바로 테리 폭스입니다. 야, 저 우리 거 아니냐? 테리 폭스는 캐나다의 운동선수이자 암 연구가로 수술로 절단한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달고 1980년 암 연구를 위해서 자선 마라톤을 시작하였습니다.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종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비교된다는 것을 비슷하게 야 오타까지 똑같잖아. 저 기억나냐? 개인의 이익인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에서의 동기부여 요소는 비전과 가치입니다. 이제 하나하나 과제까지 몇 개나 짰어? 3조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변혁적 리더십에다가 거래적 리더십 비교 발표까지 할 줄은 몰랐네. 아주 훌륭했어요.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면 문제가 커진다. 해명자로 제시하는 것도 번거롭고 동기들 눈총이 따가워질지도 모른다. 자, 질문하세요. 하지만 더는 내 자신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. 저거 본인이 직접 만든 겁니까? 네? 제가 작년에 발표한 리더십의 이해와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요. 그럴 리가 없는데요? 저기요, 그 변혁적 리더십 조사하면서 거래적 리더십이랑 비교하는 게 드문 일도 아닌데 질문이 좀 그렇네요. 맞아요!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마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죠? 근거도 없이 이러시면 굉장히 불쾌합니다. 뭐라고요? 불쾌한 게 누구 쪽인데? 저기 변혁이라는 오타 보이시죠? 제가 작년에 실수한 건데 모르고 판매 사이트에 올렸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도 변혁이라는 오타가 그대로 있네요. 오타 수정 하나도 안 하고 이름에 폰트만 바꿔서 복사 붙이기 한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, 이거 제가 한 거예요. 너 홍이 한 거 맞거든? 야, 스탑! 내가 굳이 자기 과제 판매하는 것까지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. 자, 3조 발표는 분석도 아주 깔끔하고 마지막 표까지 훌륭했어요. 근데 남의 걸 그대로 뺏긴 거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지, 그치? 손민수, 그리고 아까 그 두 학생 수업 끝나고 내 방으로 와, 알았지?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준비했던 것만큼 발표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. 팀플이 만만치가 않죠? 그만큼 여러분들이 배울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야! 이게 뭐야! 이렇게 시끄러워질 거란 예상은 했지만 남들이 날 뭐라 평가하든 더 이상 손민수도 김상철도 참을 수 없다. 아니에요! 이거 유정 선배가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! 선배가 말씀 좀 해주세요. 주제도 선배가 골라줬고 저 PPT도 선배가 골라준 거잖아요. 내가 골라준 게 아니라 참고 차원에서 사이트 알려준 거야. 그리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걸 가져와서 토시 하나 안 받고 그대로 제출하진 않아. 이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돼? 야, 너 어따 대고 선배한테 다 떠밀어. 내가 진짜 너랑만 조를 하면 속이 터진다 터져. 애들이 너한테 짭쌀짭쌀 그러는 거 몰라? 따라할 게 없어서 이제 이런 것까지 따라하고 있네. 내가 왜 홍철을 따라해요! 와, 해라. 진짜 수업 시간 때까지 나한테 이러냐. 뭐! 미안해서 어떡해! 사람 지나가는 줄 모르고! 일어나요, 일어나! 왜 이러세요! 옷을 잡는다는 게 그 말이야? 그만하세요. 네가 유정 여친이라며. 진짜? 유정 그 새끼 뭐 이런 찐따 같은 걸 여친이라고. 어디 된 거 아니야? 전 유정 선배 여친 아니에요. 어딜 맘대로 가. 내가 말하는 집이다 나. 혹설이요. 저 말고 걔한테 가서 뭐라고 하세요. 때릴 거면 걔를 때리라고요. 누가 너 때린대? 왜 멀쩡한 사람 깡패 만들고 지랄이야.
홍실인지 홍삼인지 너! 유정이랑 사귀려면 반드시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 몰랐나 본데. 아주 머리 욕창 생기겄어, 욕창 생기겄어. 씨. 아니, 아니, 오늘만 참. 어어어, 저. 이얼굴! 유정이 미친 거 아니야? 어디 이얼굴 남자 만나? 미친 거 아니야? 이게 미친놈. 뭐야 너?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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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, 가만 두고 꽃들만 깨가면 너 내 눈 봐. 그거 3번 문항 조직 행동이나 그거에 입각해서 쓴 거 맞죠? 영구나! 홍솔 때문에 시험 다 놓쳤어. 손민수! 왜?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똑바로 해. 훔쳐갔으면 거기서 끝냈어야지. 밟고 가는 건 뭐 하자는 거야? 너 아직도 그 소리야? 너 무슨 피해망상증 있어? 너랑 같은 거 갖고 다니면 무조건 도둑질한 거야? 웃기지도 않아. 야! 너 그럼 인형은 왜 일부러 버리고 가는데? 너 홈 보라고 밟고 지나간 거 내가 옆에서 다 봤거든? 야! 내 거 내가 버린 건데 무슨 문제 있어? 이제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야! 야! 니네 또 인형 얘기냐? 또 민수가 너 따라했어? 야 그만 좀 해. 진짜 지겹다 니들. 너 정말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? 없어. 어? 없다고. 내가 왜? 내가 뭐? 어, 형님. 제가 왔습니다. 어, 왔어, 준아. 준아. 홍준,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아니, 유정이 형이랑 밥 먹기로 했잖아. 야, 얘 민수 남자친구 아니야? 응? 맞지? 선배가 준이를 일부러? 야, 정아, 저 자식이 홍솔 동생이야? 네. 왜요? 아, 왜? 사진에서 본 민수 남친이잖아. 홍솔 동생이랑 민수랑 사귀는 건가? 야, 홍준! 너 여자친구 있었어? 야, 무슨 소리야? 아니야! 야, 만수가 누군데? 제가 좋아하는 애는 얘거든요? 너 바람 폈지, 너? 어? 아니, 뭐가 바람이에요? 진짜 모른다니까. 야, 나 진짜 오해. 나 진짜 몰라. 야, 민수야.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. 그냥 닮은 사람. 어? 아, 맞잖아. 뭐야? 맞잖아. 이거 준이잖아. 하다 진짜. 야 이젠 소름이 다 끼친다. 준이 사진이 여기 왜 있어? 내봐! 왜 남의 폰을 안 물어봐! 너야말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? 거짓말도 정도껏이지! 너 이 사진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? 대체 무슨 생각으로! 나는... 야, 이게 자작극이네, 자작극. 아, 그럼 뭐야, 족보가 어떻게 된 거야? 개 족보네? 에이... 야, 어? 촉이 온다, 촉이 와. 자작극이야. 민수야, 뭐야? 너 다 알고 있었지? 다 알고서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 주려고 너. 널 일부러 그랬지! 고정! 야! 그래? 니가 지금! 민수야! 민수 맞아 너! 언제까지! 언제까지 날 괴롭힐 건데! 괴롭힌 게 누구 말하라고! 민수야! 민수야! 니가 괴롭힌 거 아니야? 돌려! 니가 왜 하면서! 니가 그렇게 달랐으면 돼요? 너 내 동생 갖고 뭐 하라고 그랬어! 야! 잘한다! 그때는 나 그래! 그만 좀 잘라내! 나가! 그만! 과제 너 또! 네가 무슨 특허라도 냈어? 왜 그딴 걸로 사람 괴롭히는데? 왜 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야! 넌 네가 한 짓도 기억 못해? 왜 내 인형을 훔쳐가? 왜 내 걸 탐내? 왜 내 동생을 건드려 해? 나한테서 떨어져야 할 게 너야! 너라고!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네가 다 가졌잖아. 학점도 친구도 남자친구까지 다 가졌으면서
너 뭐가 그렇게 억울해? 어? 너 대체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학점도 친구들도 그리고 그 어느 하나 쉽게 얻은 거 없다고 알아? 민수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. 대체 왜 이렇게 변했어? 예전에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. 어? 너 처음 보는데? 너 우리 과야? 그러게. 부전부? 무슨 과? 설아. 누구? 아, 나 민수야, 손민수. 내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그냥 찌질한 애였다고. 난 절대 그때로 안 돌아갈 거야. 그래? 지금이 더 좋아? 이제 사람들은 널 거짓말쟁이 손민수로 기억할 텐데 지금이 더 좋아?